네, 안녕하세요. 블루레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방구 후기랑 다이소 후기를 함께 찍어볼 텐데요. 일단은 연주 좀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다이소 영수증 4,000원 샀고요. 별로 안 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방구 영수증인데 2,000원밖에 안 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방구가 있는데 거기는 영수증을 안 줬어요. 거기는 그냥 학교 문구점 그런 거여가지고 영수증 같은 건안 주고 그냥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한 번씩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문방구 제일 마지막에 나은님이랑 간 문방구인데요. 가루쿡을 샀어요. 포킹쿠키.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샀는데 하나당 1200원에서 3개 샀으니까 3600원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젤리파미님인가 그분이 만드시는 거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 이거 만드는 영상은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마지막에 나은님이랑 간 문방구 샀고요. 그다음에 페이퍼 문방구인가 맞나? 네, 페이퍼 문구 센터에서 샀어요. 이거는 한 개당 1200원이고요. 네. 원래 24세기 원래 이게 3000원이래요. 여기 원가가 여기 3000원. 3000원인데 2000원 주고 샀어요. 싸게. 이거 다이소에서 원래 사려고 했는데 색이 12색이에요. 근데 그게 AB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두한 개씩 사면은 2,000원인데 그냥 거기선 안 사고 여기서 문구점에 샀어요. 원래 이거 파스텔은 원래 안살 생각이었는데 거기에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사기에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한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파스텔도 잊어버렸고 해가지고 겸사겸사해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파스텔 새 거. 원래 저번에 있던 파스텔은 제게 아니었거든요. 언니 거였는데. 이번에 마음대로 쓸수 있겠네요. 이걸로는 파 토핑이랑 홍고추 토핑 만들려고 샀는데, 채색용 파스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아, 근데 색연필 같은, 아, 색연필이래. 파스텔 같은 경우는 그냥 낱개로 한 개씩 팔면은 좋겠어요. 아니면 파란 색깔이나, 막, 파란 색깔, 분홍 색깔, 막 그런 것들은 잘안 쓰잖아요, 솔직히. 초록 색깔은 가끔씩 쓰는데, 파란 색깔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지만,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 낱개로 한 개씩 구매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다이소인데요. 일단은, 이쑤시개. 이쑤시개 엄청나게 큰 거를 샀어요. 이거는 700개에 1,000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약 700개라고 하는데, 근데 이쑤시개가 지금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저 혼자 간 거고요. 나중에 나은님이랑 다시 한번 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미 샀었어가지고 별로 살게 없어가지고 안 샀고요. 저 혼자가 산 거. 짱 많아. 이쑤시개. 아싸. 이거 저희 지금 이쑤시개 짱 많아졌어요. 이제 이쑤시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핀셋인데요. 핀셋 저 있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 핀셋이 있는데, 좀 여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좀 들어가지고,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네, 저는 이런, 문구점 핀셋보다는 다이소 핀셋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깔끔하게 뜯었다. 다이소 핀셋 한개 구매를 했고요. 네, 이거랑 별 다를 거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별 다를 거 없는데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조금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부드러워요, 이게 더. 그래가지고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개당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바구니는 1,000원에 샀어요. 여기 1,000원이고요.
네, 이거 여기 1,000원짜리 박원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구매를 했어요. 여기다가 이젠 점토류 담으려고요. 네, 이렇게 구매를 했고, 다음에 마지막 과자. 이 과자는 언니가 사달라고 해가지고 사준 거예요. 그리고 언니한테 돈 받았어요, 방금 전에. 이렇게 5인 과자 샀고요. 이건 언니가 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블루레몬의 문구점이랑 그 다음에 다이소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